남자의 바이크 가와사키 ZX 테나리입니다. 2021년 모델이고요. 이제 막 임자를 만났어요. 내일 나가는데요. 이제 막 임자를 만났고 2021년식의 스페셜 컬러. 스페셜 컬러라면은 블랙과 그린이 섞여 있지만 검정색 부분은 모두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페셜 컬러고 남다른 건 없습니다. 스펙은 똑같아요. 가와사키 시트고는 굉장히 매력적인 게 높지 않아요. 시트고 제어는 없지만 실제로 앉아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이렇게 타시면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레플리카 특성상 다리가 이렇게 까치발 되는데 바닥에 닿잖아요. 지금 발이 뭐 신발 이렇게 바닥에 닿으면 굉장히 부담 없고 무게조차도 가볍습니다. 그래서 테나를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없다는 거. 테나를 점입고 한번 땡겨 보시면 올 시즌과 내년 시즌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가와사키 ZX 테나리입니다. 제품이죠. 세 조각, 우측에 두 조각, 반대쪽에 한 조각. 그리고 앞에 보시면 포크 슬라이더 XRT 제품. 포크 슬라이더는 색깔이 이제 쇼바 리저브 탱크하고 같은 컬러로 레드. 브렘보 캘리퍼의 각인으로 레드. 레드로 다 맞췄어요. 색깔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굉장히 잘 어울려. 매니폴드 같은 경우는 순정이에요. 순정이고 배기는 아크로포빅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주문은 해놨는데 아직 입고가 안 되었습니다. 머플러가 들어오면은 배기를 바꿀 겁니다. 그리고 머플러가 바이크가 넘어졌을 때 머플러를 보호하는 머플러 슬라이더. 그리고 9V XRT카. 스윙업 슬라이더는 아직 장착 전이고
뒤쪽에 보시면 순정 휀달을 떼고 휀달 리스킷을 달았습니다. 라이테크 제품의 휀달 리스킷, 라이테크 정품 거예요. 그리고 LED 윙카도 라이테크 LED 윙카. 그리고 저만의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는 이쪽에 위치 좋죠. 여기 딱 달렸습니다. 여기까지 옵션이 돼 있죠. 그리고 반대편 엔진 케이스 퓨이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엔진 케이스 퓨이그 프레임 슬라이더도 똑같이 달려 있고요. 엔진 소리는 뭐 순정 100이라서 조용하겠죠. 조용하고 유로5 에 대응하는 모델이라서 그런지 배기가스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매장에서 시동을 오래 걸어놔도 쾌쾌한 매연 냄새가 나지 않아서 그건 좋습니다. 엔진 스타트 해볼게요. 핸들 그립은 겨울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열선 그립 A1 테크 제품, 메모리얼 기능이 있는 A1 테크 제품을 썼고 지금 전원이 3단계입니다. 3단계면 키를 껐다가 다시 키면 원래 전원이 안 들어와요. 다시 세팅을 해줘야 하는데 키를 껐다 키면은 메모리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 이 기능이 있어서 A1 테크 열선 그립을 많이 찾습니다.